항소 유서, 정의란 무엇인가? 판사님, 저는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항소의 목적이 어느 한 피해자를 위하여 항변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제고를 논하여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이미 합의로 끝난 일을 일사부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사적 제재의 현상을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가해자들의 이미지는 가해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적 제재의 공론화에 찬성하는 것은 가해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저는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당당한 일이 지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보편적 정의인가? 사적 제재가 과연 옳은 것인가?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란 행복, 도덕, 자유, 경제적 분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구성원들이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꼬찰해 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당한 법에 불복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마틴 루터킹은 말했습니다. 불평등과 부정의를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적 제재의 본질은 공적 제재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합당한 법적 처벌에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된다면 이러한 사적 제재는 더욱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이루어져야 하며 슬픔도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판사님, 저는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공권력의 외면과 기득권의 위선이 최소한의 정의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 불복종의 의지를 사적 제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의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일부만이 행복한 세상이 아닌 절대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선의 의지가 지금 위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틀렸고 그때도 틀렸습니다. 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시민들은 살아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끝으로 저의 항소 이유서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들이었다. 2024년 6월 15일 NFP 라디오 씨